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진 대표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공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중에서 이제 대표님 주목하신 첫 번째 공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 리포트를 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임원 박상훈 상무가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시도 있긴 한데요. 그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임원이 매수한 것이 중요하긴 한데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내려가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임원들에게 자사주를 매입하라는 이제 격려성 또 뭐 일종의 약박성 이제 그 공지를 내렸다는 소식이 뭐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일제히 이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상훈 상무가 주식을 매수한 것이 이제 자의적으로 아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내가 재테크 관점에서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수뇌부가 임원들에게 이제 주식의 매수를 이제 권유 내지 이제 느끼기에는 임원들이 약간 압박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매수한지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것을 이제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이번에 주식 매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맥락인데요. 최근에 이제 KB증권의 이런 리포트 외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상승 국면에 있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의 이제 그 동향을 보면은 그 7일 이후로 계속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 13일 하루에만 좀 대거 이제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보름에 걸쳐서 계속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일 이후에 전체적인 이제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은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약 1,5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화면에 나오다 보시다시피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연유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각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추정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이제 1,250원에서 1,300원으로 갔는데 1,300원에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그 장기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는 이제 그 메모리 디램이죠. 근데 메모리에서 히로시마에 있는 그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 히로시마 공장이 마이크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이제 하락하는 것은 멈추겠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관점에서는 큰 분야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그 견인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를 양산 시작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나노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 안 좋았던 이유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하방을 했는 것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3나노를 갑자기 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심의 눈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3나노를 한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취재원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3나노 한 것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미심쩍다 그런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이렇게 시각이 상존한다는 것은 이제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텔이 그 가격을 갖다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가격 인상했는데 인텔의 가격 인상한 원인은 사실은 이제 TSMC가 가격 인상을 하고 TSMC에다가 물량을 맡기 인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같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도 같이 가격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TSMC와는 삼성전자는 이제 포지션이 다르다. 압도적인 1위를 갖다 구가하고 있는 TSMC는 이제 원가가 여러 가지 재료가 상승을 하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력 중 하나는 가격인데 가격을 갖다가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삼성전자 과연 TSMC를 따라서 인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아직은 이제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TSMC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뭔가 이렇게 고객들에게 말할 때 아, 우리도 좀 인상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갖다가 띄우고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계제는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시각이 달라졌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 대표님, 그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펀드멘털의 변화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이 지금 지난 3일간 상당한 양의 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거시경제적인 측면, 사실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나노를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그건 TSMC를 추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큰 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성공을 했다는 이제 그 취재가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약간 미신적다라는 취재가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해야 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3나노 좀 성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조금 TSMC의 시장 점유율을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공시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예, DS 해성 DS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 DS에 대해서 오늘 많은 증권사 리포트를 냈는데요. 해성 DS는 PCB인데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 IT가 뭐 주가가 다 내려갔듯이 해성 DS를 비롯한 우리나라 PCB 업종도 점진적으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해성 D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원래 하나증권이 추정한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해성 DS를 비롯한 PCB 업종이 전체적으로 어저께 좀 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성 PCB 업종 중 하나 해성 DS가 오늘 이제 아까 말씀 해성 하나증권을 비롯한 여타의 많은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PCB라는 거는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뭐냐면 중국 업체에 진출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계속 잠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예전에 이제 LCD나 또 다른 뭐 OLED나 이런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 진출하면 전체적으로 마진이 이제 그 박해지고 회사의 존립이 갖다가 위험받는 LED가 옛날 그랬고 LCD가 그랬듯이 PCB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중국 업체들 진출하지 못하는 이제 고난도의 PCB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전히 이제 PCB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성 DS는 그런 후자 관점에서 여전히 수요가 타이트하다, 수요가 견조하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하나증권은 이제 하반기도 여전히 실적이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성 DS뿐만 아니라 심텍이나 코리안 서킷이나 이런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실적 고난도의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PCB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이제 반등을 갖다 가져온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해성 DS 후공정 패키징 오셋 업체 중에서 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대덕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이나 해성 DS 그동안 좀 빠졌잖아요. 예, 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해성 DS에 대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큐뉴스 조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